네, 한 주간 정치권의 핫플레이스를 중심으로 이슈를 풀어보는 뉴스 스테이션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둘러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행선지입니다. 네, 대통령의 4년 특검 수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선릉역으로 먼저 떠나가 보시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시간에는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 그리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장용진 파이낸셜 뉴스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서 별다른 행사 없이 이 여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이런 소식이 전해오고 있는데요. 네, 박근혜 대통령과 뇌물죄 공범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는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가 오늘 오후 3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는 오늘의 모습을 지금 영상을 보시고 있습니다. 자, 이현정 의원님, 네. 지난번에 최순실 씨가 특검에 출석할 때뭐 사실 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도 해서 옆에 있는 뭐 총사는 안심원이가 뭐 땡땡하네라는 네. 이야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그렇죠. 좀 어땠어요?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마스크를 쓴채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항상 이 마스크를 쓴채 출석할 때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네. 마스크를 안쓴 날은 꼭 이제 뭐 한마디를 하죠. 근데 그게 하나의 뭔가 이제 신호로 이제 읽혀줄 수 있는데 이제 아마 좀 오늘 걷는 모습 자체도 보면 상당히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아무래도 구치소 생활이라든지 지금 이제 특검 수사가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달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현재 오늘 아마 수사도 이제 특검 수사에서 아마 소환될 수 있는 날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28일이면 특검이 끝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일반 검찰에서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아마 특검의 소환 조사는 거의 뭐 마지막이지 않는가 싶은데 일단 지금 특검이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일단 최순 씨의 재산 관련한 것들 이것들이 좀 수사를 마치고 있어요. 아마 특검 이미 예고를 했지만 최태민 최순실로 이어지는 재산 축적에 대한 어떤 실마리를 좀 풀겠다 뭐 이런 취지에서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좀 마무리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최순실 씨에 대한 조사에서 보면 최순실 씨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일종의 이제 범죄 수익을 밝혀내기 위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기존에 일단 뭐 최태민 씨로 거슬렀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공소시효 같은 것도 지났기 때문에 모두를 다 환수할 수 있는 것은 가능성이 좀 없고요. 대신에 뭐 삼성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최순실 씨가 최태민 씨로 물려받았다고 할지라도 이외 재산을 증식하는 과정에서 어떤 불법적인 행위 같은 것들이 있다라면 그것들에 대한 추징 같은 것도 하나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 이재용 이제 부회장이 지금 구속 상태인데 27일, 28일까지면 특검이 마무리를 하고 그 전에 기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뇌물을 받은 쪽에 한 상대방이 최순실 씨를 조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조사를 해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도 단순하게 영장 청구 범위를 넘어서서 기소하는 데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소환 조사를 하는 겁니다. 네. 네. 근데 당초 오늘 오후 2시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장시호 씨, 최순실 씨가 한꺼번에 특검에 출석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최순실 씨만 좀 늦게 도착을 했거든요. 글쎄, 그래서 그게 이제 최순실 씨 요청으로 보여요. 일단 왜 그러냐면 장시호 씨가 최순실 씨와 관련한 여러 가지 그 얘기들, 네. 비밀리에 이제 감추고 싶어 했던 얘기들을 사실 특검에다가 많이 그 제보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어저께, 그러니까 법정에서도 뭐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아, 않았다는데, 네. 그러니까 장시호 씨도 아마 굉장히 불편했을 것이고, 만약에 같은 차를 타면 뭐 바로 앞뒤 좌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최순실 씨 요청인지 장시호 씨 요청인지는 모르겠으나, 둘이 그 2시에 같이 출석하기로 돼 있던 것을 최순실 씨는 4시로 옮겼다고 그러죠. 네. 그래서 실제는 이제 3시 50분쯤에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서로 떨어져서 그 특검에 출석하는 걸로 이렇게 조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 맞아가지고 지금 사실 이 바깥에서 들려오는 이 시끄러운 소리들을 듣지 않겠다라고 해서 TV 끊고 지낸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는데 근데 박근혜 대통령 사실 이 특검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거 사실 아닙니까? 일단 뭐 아까 뭐 최순실 씨의 그 국외 재산 부분에 대해서 네. 좀 관심이 좀 쓰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그것이 범죄로 인한 수익이라는 점도 있지만
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오랫동안 경제 공동체였다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특검이 마지막까지 그 부분에 신경을 쓰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그 화살을 지금 겨냥하고 있다 이런 얘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뭐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이제 지금은 그 특검보다는 아마 헌재 쪽에 더 집중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특검은 어쨌거나 28일이면 끝납니다만 이 헌재 같은 경우는 이제 27일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클라이막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27일 날 헌재에 출석할 것이냐 말 것이냐 부분 마지막으로 고심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검찰 출입을 하고 있는 법조 출입 기자들은 주로 아마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그런 경향이 많고요. 특히 아마 출석한다 만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약간 보면 좀 전략적인 얘기가 아니겠느냐. 이미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마음 굳혀놓고 있는데 조금 이렇게 기만 전술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 광화문 광장에서는 지금 태극기 집회와 촛불 집회가 정말 총동원을 네. 명을 내려서 지금 이제 치열하게 지금 이제 맞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난주에 그 탄핵이 만약에 인용되면 아스팔트가 피로 물들일 것이다라는 네. 좀 약간 무시무시한 발언을 하기도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 단인 빈평우 변호사가 오늘 태극기 집회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 우리들 편으로 기우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승리의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3월 1일은 대한민국 제2의 건국 기념일로 우리 이 자리에 모여서 다 같이 선포합시다. 3월은 우리들의 진정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님이 돌아오셔서 이 땅에 자유, 민주, 법치에 대한민국이 다시 꽃피는 그 날이 될 것입니다. 네, 지금 김평호 변호사 3월 1일 태극기 집회를 다시 한번 힘을 모으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왜 3월 1일일까요? 3월 1일이 보통 이제 우리 이게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다도 3.1운동 정신을 이어받자는 얘기가 있고 자유민주주의 독립에 관한 어떤 최초의 기치를 거기서부터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로 이제 건국의 시작을 그쪽에서부터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제2의 건국이라는 표현까지 써가시면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고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의 논리는 현재의 상황이 고영태 씨라든가 일부 불순한 사례들로 인해서 뭐 이렇게 박근혜 총리에 굉장히 공경에 처해 있고 거의 뭐 저 나라를 선동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시점이 3월 1일이라는 상징적인 날짜에서 찾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평우 변호사가 했던 현재 발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교롭게도 참 저분이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도 한번 지내셨는데 또 신임 대한변호사협회 얼마 전에 이제 당선이 됐고 새로 이제 새 대한변호사협회가 구성이 되면 징계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죠. 네. 그리고 3월 1일이 갖는 의미가 또 하나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사실은 태극기 집회는 주로 덕수궁 앞에 대한문에서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촛불 집회는 이 광화문 광장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마치 자 광화문 광장 촛불 집회. 그 대한문 앞에 태극기 집회 이런 식으로 이제 양문이 됐는데 3월 1일은 아시다시피 토요일이 아니에요. 네. 그러나 휴일이죠. 그런데 이 태극기 집회 하는 분들이 사실은 광화문 광장을 먼저 집회 신고를 해놨어요. 네. 그래서 3월 1일 집회는 광화문 광장에서 태극기 집회가 열릴 예정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가능성은 높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는 입장에서는 광화문 광장이 이제 훨씬 넓고 상징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3월 1일 날 총동원령을 내려서 뭐 지금 저 태극기 집회 하시는 분들은 뭐 그날 200만이 모이자 뭐 300만이 모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월 1일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김평호 변호사가 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이 문제 탄핵 문제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가겠다. 해외 변호인단까지 모집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좀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까? 그 얘기가 저는 정말 창조적인 법리를 박근혜 총리 대리인단이 많이 만들어내시고 계시는데 어떤 말씀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으면 일단 국제사법재판소라는 것은 유엔 산하 기구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하는 거죠. 국제법에 따라서. 이게 강제적으로 뭐 그 관할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양쪽 국가가 서로 응했을 때 거기 가서 국가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네. 대표적으로 일본이 독도 문제를 찾고 거기 가서 해결하자고 우리에게 제의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소할 수 있는 당사자도 국가밖에 없어요. 그럼 뭐 무슨 근거로 해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탄핵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겠다고 하는 건지 저는 사실 이해는 제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뭔가 굉장히 다른 범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한 발짝 물러서서 이 발언을 곱씹어 보면 이게 사실 현실성이 있나라고 의문이 들 정도의 발언인데 대통령 대리인단이 왜 저런 네. 발언을 내놓을지 그 배경이 정말 궁금합니다. 이게 결국 이제 지금의 헌법재판소 재판 자체가 네. 공정하지 않고 이제 인권에 대한 탄압 어떤 그런 식이다. 이걸 이제 좀 부각시키려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은 어제 손봉규 지금 변호사 같은 경우도 지금 만약에 지금 현재에서 탄핵을 인용할 경우에 재심을 신청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알겠지만 탄핵 나타났을 때 재심을 할 수 있는데 사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재심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런 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지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국제 변호사들 경우에서 지금 뭐 헤이그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결국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국가 시스템에 의해서 탄압받고 있다. 어떤 이제 인권이 탄압받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헌법재판관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결국 수사가 되고 결론이 내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나는 피해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저는 상당히 좀 의문이고 그리고 지금 대리인단 측이 조금 법률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네. 어떤 조치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저는 그 노림수는 뭐냐면 결국은 헌법재판소에 지금에 진행되고 있는 것들 자체가 결국 위헌적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헌법적 결론을 따를 수가 없다. 뭐 이런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또 해석을 해봅니다. 네, 장용진 기자는 법조 출입을 굉장히 오래 하고 네. 계시는데 지금 이 국제사법재판소로 이 사건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대통령 대리인단 발언 법조 기자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글쎄 뭐 이 얘기를 들으면은 도대체 변호사가 한 말이 맞느냐, 법률가가 한 말이 맞느냐 이 얘기부터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개인의 인권이 침해됐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국제적인 사법기관에 제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유럽 인권재판소 하나밖에 없는데요. 이 경우에도 탄핵 심판 부분이 적용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탄핵에 대해서는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데 굳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헌법재판관들을 좀 압박해보자라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마 친박단체라든지 뭐 이런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은 아마 열광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런 분들이 어떤 돌출적인 행동이라든지 또는 뭐 더 많은 분들이 광장에 나온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헌법재판관들을 좀 더 압박해보자 이런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이 헌법 재판소에서 나오는 탄핵 심판 결론 이게 지금 3월 13일까지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기간을 좀 미뤄보겠다라는 의도가 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나 좀 부연하자면 또 이제 터키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한테 뭔가 희망을 좀 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싶은 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그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임박하면서 자 결국은 이게 인용되는 것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태극기 집회에서는 인용되는 게 아니고 이건 확실하게 기각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해왔는데 만약에 거기서 인용이 되더라도 우리에게는 자 국제사법재판소라는 희망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 거기에 그 제소를 하기 위해서는 가져가려고 하는 일본 측과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제 이해관계국이잖아요. 우리나라의 동의가 있어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가져가려고 하는 무슨 제도적인 장치 그런 통로가 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해 거기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 현실적인 가능성은 없는 것이고 물론 탄핵 그 뭐 인용이나 탄핵 기각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대한민국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역시 법 절차에 있는 걸 가지고 따져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절차상 없는 걸 새로 만들어서 가져가려고 하는 거는 네. 조금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참 개성 강한 분으로 꾸려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오늘도 이제 서석구 변호사 나오기도 네,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이 변호인단이 좀 팀플레이를 좀 잘 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분들이 보면 각자 개별 플레이, 각자 변론을 하고 있다는데 이게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대리인단을 현재 이제 대표하고 있는 것은 인터뷰를 하고 이런 분들 이중환 변호사가 대표를 하고 계시는데 네. 법정에서 끊임없이 돌출 발언 같은 것들이 나오고 돌출 행동들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서석구 변호사가 태극기를 꺼낸 걸로 시작을 하셨고 김평우 변호사께서는 이제 밥 먹어야겠다면서 변론을 연기를 했다가 안 되고 그다음에 또 1시간 40분 동안 긴 어떤 변론도 하셨고 그다음에 뭐 저 헌법재판소 재판관에서 기피 신청을 한다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일도 벌어졌죠. 네. 근데 그때마다 이중환 변호사가 저거는 이제 대리인단의 전체 의견은 아니고 원래 이제 변호사들이 각자 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전혀 조율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네. 일반적인 의견이 저는 근데 진짜
대통령 대리인단이 저렇게까지 중구난방으로 일반적으로 했다고 믿고 싶지가 않아요, 사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그냥 제 희망사항입니다. 이게 너무나 좀 창조적인 어떤 걸 주장을 하고 싶은데 대리인단 전체 이름으로 하긴 어려우니까 한 사람씩 역할 분담을 하신 게 아닌가라고 저는 그냥 차라리 그쪽이 낫다라고 바라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일국의 대통령에 관한 탄핵 심판이 벌어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장에서 대리인단 전체 의견으로 벌어지는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스러운 일들이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조간신문의 그 일면 광고에 보면 네. 강일원 재판관을 비난하는 또 광고가 실렸습니다. 네. 이게 보면 지난번에 김평호 그 변호인이 강일원 재판관이 사실 주심이지 않습니까? 네. 그 주심이었던 상을 대행해서 이제 증인들한테 심문을 하잖아요. 근데 강일원 재판관이 굉장히 이제 이분이 판사를 오래 하신 분이고 굉장히 질문 자체 보면 그냥 전국을 찌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강일원 재판관의 신문에 했던 사람들이 처음에 자기 주장을 다 뒤엎고 나중에 시인을 한다든 이런 게 사례가 많았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꼬치꼬치 묻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신이 무슨 국회 측 수석 대변인이냐 네네. 이렇게 지금 이제 비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받아서 오늘은 신문 일면에다가 또 강일원 재판관을 비난하는 광고를 내렸습니다.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이거는 참 도가 지나친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 대리인 이정미 재판소장한테는 지금 친박단체에서 뭐 20대 남자가 지금 뭐 유해를 가하겠다는 네네. 걸 지금 네. 경찰에 지금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강일원 재판관도 그렇게 신문 일면에다가 내서 개인을 공격하는 그런 광고를 낸다든지 이런 식이라는 한 것은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아까도 지금 김평호 대리인이 법치주의를 확립한다고 그랬는데 법치주의가 뭔지를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런 헌법재판관들 개인별적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사실은 강일원 재판관 같은 경우에 주심 재판관이기 때문에 발언을 많이 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박한철 소장에 의해서 헌재 소장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이정미 재판관 역시도 전체적인 그 재판 진행을 위해서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방금 얘기해 주셨지만 이정미 재판관에게 이게 살해 협박을 했던 20대 남성이 오늘 아침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수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글쎄 뭐 20대의 젊은 분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이분이 그 의도적으로 또는 뭐 계획적으로 했다기보다 다소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그런 범행이지 않았느냐. 그리고 실제 그 의견 실제로 이게 시댕이 올린기려기보다는 약간 좀 과시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책임은 사실 이 김평우 변호사를 비롯한 대통령 변호인단, 대리인단이 좀 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분들이 자꾸 이렇게 뭐 내란이다, 뭐 아스팔트가 피로 물든다 이런 얘기로 해서 자꾸 좀 그런 얘기를 법정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자면 지지자들,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을 좀 선동한다든지 좀 그 부추기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제 20대 젊은 청년이 좀 묵하는 마음에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문제는 이런 행동이 재판관들한테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만에 하나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제일 안타깝게 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대법관님들도 그렇고요. 헌법재판관들도 그렇고 약간 좀 소심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현실적인 어떤 위협이 있을 경우에 좀 위축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좀 되는 네.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거의 두 달째 수동승 같은 삶을 산다고 네. 하잖아요. 밖에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그런데 지금 박영수 특검마저도 지금 사실 뭐 신변 보호를 요청을 받았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집 앞에서요, 몽둥이 시위가 열렸다고 하는데 무슨 일인지 그 장면을 먼저 좀 보실까요? 박영수 나와라! 인도로 내려가세요. 아, 나와라! 저 들어간다! 여기에 잘못하다 넘어지면 박영수 나와라! 이 박영수 특검 해체시키고 박영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내려야 됩니다. 깜빡으로 보내야 되잖아, 깜빡으로. 박영수 박살! 박영수! 네,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뿐만 아니라 박영수 특검과 함께 특검부 4명에 대한 경찰 신변보호 요청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런 네. 장면을 보면 어떻게 이미 태극기 집회에서 그 박영수 특검에 관해서는 뭐 사진 놓고 네. 뭐 이렇게 막 찢는 무슨 퍼포먼스도 있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박영수 특검 또 개인적으로 보면 작년 재작년에 커터칼 피습도 당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더욱더 공포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그 집 뭐 저 주소까지 또는 뭐 지하철역까지 뭐 다 공개가 됐더군요. 네. 저는 뭐 보면 아주 현실적인 위험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사실은 특검과 특검보에 대해서 이제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고 하니까 네. 아마 당분간은 박영수 특검의 경우에
그 저 집의 이웃들의 피해는 또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아마 집에 안 들어가고 뭔가 신변보호 조치를 경찰뿐만 아니고 본인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특검 수사부터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양측의 물리적 충돌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양지열 변호사님 그리고 장윤진 기자는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